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룩한 복장을 갖춰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라도 빠지면 저주를 받아 죽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은 매우 복잡합니다.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입니다. 먼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애봇을 짭니다. 애봇은 마치 앞뒤를 가린 앞치마처럼 생겼는데 앞면과 뒷면을 잇기 위해 어깨끈을 띠로 만들어 붙입니다. 어깨끈과 허리를 매는 띠도 역시 애봇을 짜는 것과 같이 만듭니다. 애봇 어깨 양쪽 위에는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다는데 그 보석 위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6씩 기록하고 금으로 보석의 밑받침을 만들어 고정시키고 기념보석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두 줄의 사슬을 만들어 각각 어깨 기념보석에 메어 내리고 그 아래 양끝에는 대제사장의 가슴 부분에 위치한 판결 흉패와 연결합니다. 판결 흉패는 애봇을 짜는 법으로 가로 세로 한 뼘이 되게 하는데 두 겹으로 짜고 위쪽은 열려 있도록 합니다. 판결 흉패는 보석을 가로로 세 개씩 네 줄로 다는데 열두 보석마다 금으로 밑받침을 만들어 대고 판결 흉패에 고정시킵니다. 이 보석들의 이름은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며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국입니다. 이 보석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판결 흉패를 매는 방법은 네 개의 금고리를 만들어 두 개는 흉패 위쪽 양끝에 달아서 견대에 맨 노끈처럼 금으로 만든 두 사슬을 연결하면 됩니다. 또한 애복과 판결 흉패가 흔들리지 않도록 금고리 두 개를 흉패 아래 양쪽에 걸고 그것을 청색끈으로 애봇고리에 매어 판결 흉패가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실상 애봇이 가장 겉옷이며 애봇 안쪽에 있는 옷은 청색실로 드레스처럼 길게 만들되 끌리지 않도록 하고 그 옷 끝자락에는 청색, 홍색, 자색실로 석류 모양을 만들고 금방울과 석류를 서로 교대로 달아 걸을 때 방울 소리가 나도록 합니다. 그 안에는 세마포로 만든 속옷을 입고 팔과 발이 나오는 것을 가리게 합니다. 역시 세마포로 관을 만들어 그 관의 앞부분에 금으로 만든 패를 붙이는데 청색 끈으로 금패가 중앙에 오도록 묶습니다. 그 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겨놓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러한 거룩한 복장을 갖추고 1년에 한 번씩 여호와의 지성소에 들어가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은 황홀하다 못해 신비롭고 기묘합니다. 머리에 쓰는 관은 하얀 세마포로 거룩함을 상징하고 이마에 띄운 금패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며 그 영광의 재질은 바로 성결함, Holiness to the Lord입니다. 그는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거룩해야 하기에 흰 세마포로 고의를 만들어 입어야 합니다. 겉옷은 푸르른 실로 통으로 짠 드레스입니다. 자연 중에 가장 맑고 깨끗하고 청명한 색깔은 푸른 하늘 색깔이고 지중해를 눈부시게 만드는 에메랄드빛 푸른 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의 70인의 장로들을 만나실 때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출애굽기 2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르른 청옥을 편듯하고 청명한 하늘과 바다는 하나님의 색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푸른 색실로 겉옷을 지어 대제사장이 입고 지고지순한 지선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애봇을 입는데 애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짭니다. 이 다섯 가지 색깔은 그 당시 화려한 총천연색을 상징합니다. 무지개 색깔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신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깔입니다. 실제 무지개 색깔은 일곱 가지가 아니라 다섯 가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은 남색과 보라는 파랑과 다른 색깔인 빨강, 주황, 노랑, 초록이 얼마나 섞였는가에 따라 달라 보이는 합성된 색깔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는 빨주노초, 파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봇을 통하여 더 완벽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색깔을 보여주셨는데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 색깔입니다. 어쩌면 무지개 색깔이 금색, 청색, 자색, 홍색, 백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은혜의 약조를 보여주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의 색깔이 에봇의 다섯 가지 색깔과 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에봇의 다섯 가지 색깔은 하나님의 성품과 죄사함과 구원과 거룩함을 담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금색은 왕의 영광이요, 청색은 왕의 완전한 존엄이요, 자색은 왕의 권능이며, 홍색은 왕의 피요, 백색은 왕의 거룩함입니다. 에봇에 담겨있는 색깔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자신의 피로 속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복장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단연 보석들입니다. 어깨에 금으로 받친 호만호 두 개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을 나눠서 기록했고 가슴에 위치한 판결 흉패에 금으로 받쳐져서 박힌 열두 개의 보석에도 역시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에 이 12지파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의 이름과 동일하게 되어집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으므로 열두 제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아론의 어깨에 메인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와 아론의 가슴 앞에 새겨진 열두 지파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열두 제자의 이름으로 대체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열두 지파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열두 사도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장차 올 천국의 24장로를 의미합니다. 천국의 24장로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지상교회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숫자이며 구체적으로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의 이름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를 상징하는 판결 흉패 속에 감추어진 우림과 둠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